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. 현대로템을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쪽에서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에서 최근에 한 차례 시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시세로 한 차례 상승한 이후에 이곳에 본전주는 시도가 나왔죠. 이 종목은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돌파했으나 본전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있는 매물을 모두 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평선들의 이격이 모두 좁아져 있고 481선 위에서 지지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곳에서 돌파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더 여기서부터 보면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다가 여기서부터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은 어디서 지지를 받았냐 보면 볼린저 밴드 위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. 첫 번째 볼린저 밴드 돌파할 때부터 타점을 관심을 가졌다면 이곳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구름대 밑이기 때문에 아직 타점이 될 수는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지켜보다가 구름대를 돌파했는데 볼린저 밴드 위에서 3일 동안 연속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. 이런 것이 매매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단기간 급등이 나왔으며 이 종목도 아직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 종목 은봉시가 여기서도 지지를 받아주었죠. 또한 은봉시가 2위에서 한번 있는데 현재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큰 차트로 봤을 때 현재 이렇게 밥그릇 패턴에 3번 자리를 그리고 4번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위에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추후에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. 여기까지 현대로템이었습니다.